여기가 지금 안, 원래 안 나는 자리예요? 네, 여기가 원래 그 좀 저걸 먼저 기계로 세웠을 때 요게 네. 이제 좀 한 뭐 8인가 7인가 이상 나왔었어요. 4점대 나오네? 3.9, 아 3.5, 아 3.5. 원래 아, 6, 7 나오던 거. 6, 7 나오는데 많이 저거 된 거 아니야? 많이 좋아진 건데요?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? 그때는 이거는 한 2이나 3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었고 같은 엿땡이라도 근데 이제 소면도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만큼 큰 거예요. 원래는 이것만 해서 이거 이만큼 차이 났었어요. 여기 농사가 계속 안 됐었어요. 이게. 여기는 딴 거 냉이 심어도 안 됐고 냉이도 안 되고 네, 이게 민들레도 안 되고 이제 고추가 그래도 괜찮다 해서 했는데 고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예요. 저희가 고추를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정도 왜 잘못하셨어요? 이게 첫 번이라 잘못했는데 전목인 거로 해야 하는데 아 실생으로 하셨구나. 네,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했더니 남들 수확에 우리는 반도 안 나왔다. 이게 양이 그 집은 한 30개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해야 15개. 아, 전목으로 10개, 15개밖에 안 나와. 아, 실생보다는 전목으로 하시는 게 확실히 수확량이 네, 수확량 나왔어. 아, 그래도 안 나오던 데가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해. 네, 그런데 일단 이거 소면도 넣어가지고 이 정도는 그래도 키가 컸어요. 이게 순이 나온 거예요. 원래는 순이 안 나왔어요. 소맨드가 여기만 딱 집중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? 아니죠. 관줄이 갖고. 아, 관줄 전체적으로? 네, 전체 힘. 거죠. 얼마나 들어가셨을까, 여기에? 몇 병? 여기는 몇 이제 한 달에 한 번씩, 한 병씩. 한 병씩? 예, 아, 이제 100평, 이제 하우스 한 동에 한 병씩 넣는 거죠. 그러고서 이제 저기 열흘에 한 번씩 그 뉴엔스고 아쿠도고 같이, 같이 넣으니까 좀 낫긴 낫더라고. 꽈리 가격 지금 괜찮아요? 꽈리는 지금 한 요새 그러니까 여름에 심은 거는 4만 몇천 원까지 나왔다. 4만 9천 원도 지난번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냥 심은 건 3만 한 5천 원 정도 이상 나와. 잘 나오는 거예요? 잘 나오는 거예요. 말랑말랑 흥어해야 된대요. 딱딱하면 가격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. 딱딱하지 않을 것 같은데? 딱딱하진 않아요. 괜찮은데? 근데 꼬치농사 처음 지시는데 어떻게 이거 망자마 하신 거예요? 이거 아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? 이거는 뭔 연잎고추도 이걸 했으니까. 예. 아, 평소에 이거 이망으로 하셨구나. 예, 연이 꼬치도 이거 이랬는데 키가 그러니까 이거로만 키가 좀 적더라고. 적고 그 과도 더 많이 맺힐 거예요, 이게. 좀 그렇더라고. 그래 갖고 키가 적어요. 그만큼 여기는 그 예전에 그 민들레를 촬영했던 농장인데요. 그리고 민들레가 여름에 꽃이 좀 빨리 나오는 습성 때문에 재배에 좋지 못해서 꽈리고추를 심었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좀 이렇게 쭈그러든데 여기가 민들레도 안 되고 고추도 뭐 안 됐던 자리라고 합니다. 왜 키가 작죠? 그래서 여기 염두를 재봤더니 전에는 한 10에서 11 사이 나왔었나 봐요. 근데 지금은 뭐 3, 4대로 나왔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키가 작은데도 뭐 염분 피해 때문에 키가 작아졌겠죠. 근데 꽃잎장 수가 지금 다 6장씩이에요, 보면은. 6장. 이건 5장짜리 하나 있네. 여기 5장. 여기 또. 6장. 그리고 바이러스 피해도 하나도 없고요. 키가 좀 차이는 있지만, 작물이 안 오른 자리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. 여기가 1차적으로 이제 소맨드를 처리를 했고, 그 이후에 아쿠도 루엔스가 들어가서 뿌리 발육을 더 시켜준 것 같아요. 이파리도 낙엽진 게 하나도 없고요. 지금 과 같은 경우도 잘 맺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염려가 높으신 분들은 소맨드, 루엔스, 아쿠도 처방을 들어가실 때 일단 소맨드를 먼저 염을 떨어뜨리신 다음에 아쿠도, 루엔스를 넣으셔가지고 뿌리 발육을 시켜주시면은 작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꽈리고추, 뭐 다른 작물도 똑같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올해 2022년 엄청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. 그 영국에서 열린 2022년 월드 바이오 프로텍션 포럼에 저희 FMC가 큰 상을 받았어요. So tonight, the winner of the Best Biostimulants Product Award is FMC. Fantastic stuff.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one more time, please. 전 세계 최우수 미생물상을 받았고요. 기존까지는 우리나라 농가분들이 의심이 많으셨어요. 이 아쿠도 조그만 게 과연 효과가 얼마만 짙겠냐. 보셨죠? 전 세계에서 괜히 인정한 상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 농가분들도 정말 이 좋은 제품을 한번 안심하고 사용을 해보세요. 이런 상은 아무나 준 상이 아닙니다.
저희가 이번에 그 상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가분들을 위해서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사를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. 아쿠도 두 병, 그 다음에 루엔스 한 병을 구매하신 농가분들한테는 C맥프로 500ml 또는 루엔스 1리터를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. 루엔스는 다 아시죠? 자, C맥프로. C맥프로는 뭐냐면은 광범위로 쓸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? 농가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. 해조 추출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희 C맥프로는 해조 추출물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유리아미노산, 그리고 질소인산가리, 미량요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면시비를 하셨을 때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잎 색깔이라든지 잎 빛깔이라든지 많은 그 차이가 있고요. 딸기, 토마토 등등 이제 겨울잡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희 이제 루엔스 아쿠도를 뭐 침지, 포기간주, 뭐 점주간주 구매를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. 이제 겨울에도 날라고 하다 보면은 애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죠. 저온 스트레스. 저희 그 광범위로 사용하고 있는 C맥프로가 이 또 냉해 예방에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. 꽃눈도 튼실하게 해주고요. 그러니까 이번 참에 저 이벤트에 진행을 응모를 하셔가지고 저 C맥프로를 좀 받아가셔서 좀 많이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. C맥프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많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.